지역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상한 사망 사건 수사가 채 끝나기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해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5월 27일로 공군 이중사 사건이 알려져 군이 초비상이 걸려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다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다니 그야말로 풀어질 대로 풀어진 군의 기간 붕괴 수준입니다.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8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게 항골 탈퇴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가 있은 지 불과 8일 만에 탐방이 성추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고위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지시에도 흐트러진 기강은 그대로입니다. 그야말로 임기 말 대통령의 경고가 전혀 먹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사고 때마다 철장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빈말에 그쳤습니다. 매번 바꾸겠다고 했지만 언론을 타는 그때뿐입니다. 제도가 없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대책은 있었습니다. 규정도 만들고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방법은 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줌을 부르는 군성폭력,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희생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게 정상적인 군대냐 하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신창이 군을 믿고 국민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먼저 사죄하고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민의힘 군성범죄 진상규명 및 특별방지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요. 네.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으면 제가 네,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군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에서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상한 사망 사건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해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5월 27일로 공군 이중사 사건이 알려져 군이 초비상이 걸려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다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다니 그야말로 풀어질 대로 풀어진 군의 기강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8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게 항골 탈퇴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가 있은 지 불과 8일 만에 탐방이 성추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고위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지시에도 흐트러진 기강은 그대로입니다. 임기 말 대통령의 경고가 전혀 먹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사고 때마다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빈말에 그쳤습니다. 매번 바꾸겠다고 하지만 언론을 타는 그때뿐입니다. 제도가 없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대책은 있었습니다. 규정도 만들었고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방법도 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줌을 부르는 군성폭력,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인이 더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게 정상적인 군대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신창인 군을 믿고 국민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당장 국방부
7월 13일 국민의힘 군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감사합니다.